이 시간에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별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아주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좋아야 고쳐주신다. 이 말씀은 마치 회개를 해야만 구원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그 성령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참 그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갈대아. 요즘 뭐 그 당시 말하면 슈메르 지역. 요즘 말로 하면 이락 이런 지역인데 그 당시 그 지역은 아주 온 세계에서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살면서 그 당시 다른 지역들은 다 굶어 죽고 이러면서 사는데 거기에는 밀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참 잘 살던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도 아주 발달하고 살기가 제일 편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야 거기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세속적으로 빠지니까 자 이제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이 멀리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 참 믿음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던 얘기는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꼭 믿음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믿음이 이렇게 이 정도로 별로 없어도 하나님은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자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별로 믿음이 없었다는
이제 사실 이제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이게 자식이 없어요. 임신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은 네가 아들을 그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내가 해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제 안 생겨.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가 알아서 아들을 만들라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아무래도 아들을 만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을 만들라고 하는구나. 그 약속을 뭘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명령으로 아들을 만들어. 약속을 명령으로 생각해버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그래서 알고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율법은 그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다 약속. 예. 근데 이 약속을 다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아주 치명적인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해서 10가지 종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이면 그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명령이 아니라 그게 약속이에요. 왜냐면 그 10가지 명령을 두 돌판에다가 기록합니다. 그 두 돌판을 무슨 돌판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돌판. 그래서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사람들은 계속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돌판들, 저 십계명 돌판입니다. 즉 주께서 너희와 맺은 뭐요? 언약의 돌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여러 군데 있어요. 철저히 성경은 율법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게 명령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을 안 지키면 혼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조건적으로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실책입니다. 뭐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한다고 주셨는데 우리는 예, 잘 지키겠습니다. 네. 안 지키면 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교인들은 이 지구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 아브라함하고 그 마누라하고. 참 하나님도 딱하죠, 그렇죠? 교인이 딱 두 사람. 그것도 별로 믿음 없는 경우. 자,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뭐 롯의 부부가 있었구만요. 근데 롯도 보면 믿음 있어요, 없어요?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런 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들을 만들어내라는 명령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이라는 그 몸종 여자는 그 이집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여자를 당신 둘째 마누라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사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꽤 괜찮은 여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게 가보면 사라라는 여자가 아주 못된 여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와서 이제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한 그 사건.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그게 창세기 16장.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많은 나라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 너희 아내 사라에게서 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엎드려. 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네, 하나님 왔으니까. 그래서
사례가 아들을 낳고 그 자손이 많아져서 여러 나라의 왕이 되고 너희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민족의 여러 왕이 그 너희 아내 사례로부터 나오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아이고 내가 지금 백세가 됐는데 백살이 됐는데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하나 안 믿는다고. 예.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지금 내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애기가 나올 수 있냐? 그리고 웃어요. 어떤 포지션으로 웃어요? 엎드려.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배드린다는 말이에요. 경배드린다. 경배드리면서 웃어. 이게 뭔 교인 꼴이에요? 겉모습은 어떻게? 경배. 속으로는 이런 상황이다. 그 하나님도 참 딱하죠. 참 교인 같은 교인이 딱 이 부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일 잘 믿는다는 교인 아브라함이 경배 모습은 취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안 믿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다 알아서 겼습니다. 우리 다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이미.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하나님 열받을 말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참 저는 이 말을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사실은 이 순간이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열받을 순간입니다. 야 임마, 네 이스마엘 있는 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너는 나를 뭘로 생각하느냐? 이스마엘 벌써 만들어놨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는 소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이 우리 다 알아서 겼다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자,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나러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나서 다시 올 때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게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아주 그 사랑 그래도 내가 다 알지만 따먹은 줄 다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희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처럼 여기도 영어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No. 그렇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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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라고. 응? No. 네 첩, 응? 이집트 여자 첩이 아니라 사라, 사라, your wife, 응? 네 아내 사라가 응?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응?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이삭이라 하라.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웃은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라가 웃은 줄 알고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사라한테 가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도 어떻게 웃었어. 그러니까 이 교인은 둘이밖에 없는데 이 두 교인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하나님이라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었다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 그리고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웃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한다. 그건 천만의 말씀. 그건 나중에 창세기 20장 가보면 딱 나타나요. 자,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씨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죠.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알았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이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우리 다 벌써 이스마엘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거 뭐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라로부터 아들이 생긴다는 것을 안 믿었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확신시키는 거예요. 다시 강조를 한다니까. 그렇죠?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 내 이름까지 정해놨어. 이삭이라고.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면서까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시는 분이다. 이렇게 요약해.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이랬대. 그러고 지나가면 여러분 배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지 않을지라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을 때까지 나 한번 보자. 언제 믿는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력해서 믿게 만들고, 그렇죠. 믿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마치시고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이삭을 낳아준다. 자,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줘야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아들 주신 모양이네. 그 아들은 이삭이래네. 이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은 것 같아. 아시겠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믿게 됐는데, 문제는 누구요? 이제 아기를 임신하는 이런 여자가 하는 일이니까, 이제 이 사라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 믿을까, 이것도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음에 오셔서 찾아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방문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듣고 어떻게 했게? 예, 네. 또 웃었습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그 여인들이 하는 생리도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그런 임신하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더라.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생각했더라. 웃으면서 또 하나님은 또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어디 사람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 웃은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 알죠. 그 제가 하나님 것 했으면 열 콱 받았을 것 같아. 사라, 일로 좀 나와봐. 사라가 이렇게 나오겠죠. 너 왜 웃어? 웃었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 약속 취소. 우리는 이런 조건적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네.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보고 나와가지고, 너 웃었어, 안 웃었어? 이렇게 하나님 따지시지 않고,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라는 것을 장막 바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웃으면서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도, 사라를 직접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 안 꾸짖고, 따지지도 않고, 제 같았으면 따졌을 것 같아. 사라, 나와. 웃었어, 안 웃었어? 애기 갖고 싶지 않아? 말해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거 다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있다. 이래서 또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려고 그래. 사라에게도, 그 믿음 없이 웃어버렸던 사라에게도, 예,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구걸하고, 구걸하고 있는 게 믿음을 뭐예요? 믿음 없는 사라에게도 믿음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예. 믿음 없이 웃어버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주시려고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마누라한테 와서 이제 믿음을 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뭐예요? 지키겠다 이거야. 아들 주겠다는 거야. 웃었는데도. 그런 거를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믿어야 아들 준다. 이런 믿음을 조건으로 내거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래서 참 이 사라는 아주 못된 년이에요. 이게 보세요. 아주 못됐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어떻게 승인치 안 받아들여! 이렇게까지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들 주겠다고 해도 승인치 아니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를 승인치 아니했단 말이야. 아니, 웃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왜 웃었다는 것을, 어? 승인치 않았게.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들 얘기는 없고, 웃었냐, 안 웃었냐, 가지고 지금 살아가, 장막 안에 있다가 어떻게? 튀어나왔어. 나가지고, 어? 사라가 경상도 여자라면, 하나님, 지가 웃었다고요? 안 웃었는데, 얘? 이랬다, 이 말이야. 얼마나 못된 년이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들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죠? 주고 싶다가도 제 같으면 뭐요? 안 웃었다고? 때리잡으라 그럼. 다 취소? 이래서 그때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참 못된 년이요. 아시죠? 맹랑한 여자야. 아시겠죠? 자, 여기 이 포인트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 사람은 힘든 여자요. 아시겠죠? 아니, 아들, 그래도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뭐요? 주겠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껍벅 가야지. 아, 제가 웃었습니다.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제가 죄송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아, 이래야 정상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건 하나도 없고, 아들 주는 거 고맙다, 뭐, 이런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고, 이 제일 중요한, 이 사라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핵심이. 웃었냐, 안 웃었냐예요. 네. 아주 나쁜 년 아닙니까, 여러분? 안 웃었대. 그러니까 아들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은 저를 그렇게 믿음 없는 여자로 보십니까? 저 안 웃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골치 아픈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참 동정이 많이 가요. 얼마나 이런 마누라 데리고 살기 힘들었을까. 아시겠죠? 예? 우리 영재 선생님 부인은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시던데, 그렇죠? 세상에. 아들을 주겠다고 웃어도 기분 나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 내가 꼭 아들 줄게. 이랬는데 톡 튀어나와가지고 뭐예요? 안 웃었대요. 제가 언제 웃었을까? 제가 하는 것도 지금 그냥. 볼타구니를 그냥, 네가 웃었잖아, 이 년아! 그랬을 거예요. 이거 읽고 저는, 하, 참, 어이가 없어. 이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감성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문장으로 읽어버리면, 이거 뭐, 아무것도, 이건 솔직히 말해서 유치한 얘기야. 문장식으로 읽어버리면,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어, 이년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 응?
시원하겠다고요? 네. 네. 제가 목사가 아니라서 다행이죠. 네. 목사님 단위에서 이렇게는 못하지요. 그 목사님들은 자유가 별로 없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었을까? 아니야, 네가 웃었어. 이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게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옛날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아주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더니라. 하나님은 어떤 톤으로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랑으로 말씀하셨겠지. 야, 이거를 좀 내가 깊이 느끼도록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내 가슴에 와닿도록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꼭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이 생활 속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제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제가 깨가지고 이제 아래층 응접실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2층에서 또 누가 내려오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우리 막내둥이야. 그때 아마 한 4살. 이제 녀석이 그래서 하고 이쁜 귀여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보니까 부엌으로 들어가. 얘는 아빠가 지금 응접실이 있는 줄도 몰라. 그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더니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러 가지고 마시려고 그러다가 그 뭐라 그래요? 부엌 싱크대, 한국말로 하면 싱크대, 미국말로 하면 키친 카운터라고 그래요. 이제 싱크대 위에 오렌지 주스 잔을 딱 놓고, 이렇게 위로 쳐다보더니, 그 싱크대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저 뭐하러 올라가냐? 그러니까 싱크대 위에 그 이제 그 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열더니 뭘 찾아. 아하, 요 놈이 건강식 아닌 거 찾는 것 같아. 지가 뭐 맛있는 거 숨겨놓은 것 같아. 그걸 찾는데 찾기 힘든 모양이야. 이렇게 찾다가 뭐가 하나 툭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그게 오렌지 주스 잔을 탁 쳐가지고 오렌지 주스가 어떻게 쫙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못 참고 내려오더니 오렌지 주스가 쫙 쏟아져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미국에서는 이거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어린 아이들도 이거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 뜻입니다.
나는 상관없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잔이 쓰러진 것이 자기 잘못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야, 이 자식이 고약해. 그렇죠. 제가 딱 숨어서 보다가 툭 튀어나와서 오렌지 주스를 뭐 있어 쏟았으면 네가 닦아야지. 이러고 싶은 본성인데 아, 예수님이면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령이 순간적으로 주시는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처리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숨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처리하지? 그때 우리 집이 있는 산에 있었는데, 그 이제 개미도 많고, 그 이제 오렌지 주스를 쏟아놨는데, 그 안 닦으면 개미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잖아요. 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식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더니 얘는, 이제, 그, 응접실 말고, 이제, 그, 가족실이란 게 있어. 그땐 집이 좀 컸어요. 가족실에 가서, 지 장난감 꺼내가지고, 이제 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방금 내려온 척 하면서, 부엌에 탁 들어가면서, 어? 오렌지 주스가 어쩌다가 쏟아졌을까?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졌네? 어떻게, 뭐, 어지럼증이 있었나? 그랬어.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자식이, 웃어요. 오렌지 주스 잔이 어지러워서 넘어졌다고 그랬더니, 넘어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보통 뭐예요? 오렌지 주스 잔은 쏟아져 있고, 쏟을 놈은 지금 한 놈밖에 없어. 근데 네가 쏟았지! 라고 정죄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졌을까? 그 참 이상하다. 네가 쏟은 거 아니야? 이렇게는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쏟았으니까 지금 마음에 무슨 찔려가지고 어떻게 가만 쳐다봐. 저는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닦았습니다. 어쩌다가 넘어졌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컵도 다 이제 설거지를 하고 다 이렇게 다 보고 있더니 이 자식이 다 끝나니까 저를 어떻게 다 이렇게 꼬마니까 다리를 끌어안고 아빠 사랑해. 그거를, 아빠도 사랑해. 그런데 이 자식이 쏟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지가 쏟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쏟았다는 말을 안 하면 이 자식이 계속 깨름칙할까나까. 깨름칙하지. 그 깨름직을 없애줘야 돼. 그 깨름직 때문에 유전자가 자꾸 꺼진다고. 그렇죠? 사람이 깨름직한 거, 불편한 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그거는 참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나쁜 거야. 빨리 어떻게
그래서 나는 그 우리 그 막내 둥이의 그 깨름직한 거를 빨리 없애줬어. 유전자가 빨리 어떻게 켜지도록. 그래서 이제 해야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자, 아빠가 얘기 하나 해줄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제가 깨서 이제 응접실에 가서 이제 그 그대로 남의 집에 일어서 일어난 일처럼 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해 준 거야. 이 녀석, 지금 우리 집 상황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뭐, 싱크대 위로 올라가고 뭐, 했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탁 떨어졌는데, 이거는 얘는 지금 아빠는 전혀 그거 모르는 줄 알고 얘기를 지금 재밌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졌어. 쏟았다. 그래놓고 제가 오늘은 누가 쏟았을까? 그랬더니 얘가 내가 쏟았어. 그래서 깨름직한 거를 어떻게 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 그러고 나니까 제 깨달음이,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위하여. 그렇죠? 네. 우리의 깨름칙한 것, 이것을 다 깨끗이 청소시켜서 우리의 유전자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면,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잖아! 이게 아니라, 뭐라 그런 거요? 아니야, 사라야, 아니야. 네가 웃었다고.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팍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와 하나님 내가 웃고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또 하고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께 따지고 이래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를 느끼면서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신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창세기 20장 가면 여기서 왜 이삭의 이름이 이삭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고, 예. 그 낳은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고, 그런데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게 이 웃음이 진짜 믿음의 웃음이야. 그렇게 자기가 안 웃었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중요한 이슈는 따로 두고 니캉내캉 우리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옳은지 따져봅시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사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결국은 내가 이 아들을
내 가슴에 품는구나.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분이구나. 나처럼 믿음 없는 그리고 못된 여성일지라도 여자일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믿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제 떠나시면서 나는 믿음 없으니까 안 낫겠지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직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집에 가셔서도 2부 강의를 열심히 듣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두고 웃긴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웃어버린 당신의 그 두 교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아들을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귀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매사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그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맛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아,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되어서 유전자가 회복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하늘의 치유를 우리가 맛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